식당을 하잖아. 젤라도에서 식당하는 게 가장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식점에 가서 김밥만 시키는 데서 반찬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젤라도식 어떤 그 밥상은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일단 상대방 압도하는 것 같아. 그죠? 종류로 그지?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자기 맛있지. 맛도 있고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한 맛을 먹고. 자, 요거 요거 숟가락 들고 비빔장 한번 드셔보세요. 조시 익었어요. 떡밥. 이거 뭐예요? 어그라노 어그라노. 이거 맛있겠다. 이거 미역 그 비빔밥 양념장인데 양념 게장이다 많이 해요. 이거를 밥에 비벼? 네. 그 만약에 양념 게장 게가 있다 생각해봐. 이 맛은 나잖아, 그지? 어, 내가 맞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밥에 비벼. 네. 입 벌리고 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약간 내가 보면은 아 여기서 단맛 내는 게 원인인 것 같아요. 단맛이 아니라 무슨 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 아 생강. 아 생강. 생강이야. 생강이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거 좀 잡아주고. 근데 이거 저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려라. 아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데.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생강, 먹어요?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 김치 국물. 김치 양념은 김치 소 같은 거 넣을 때 하는 거. 아니요.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되직하게. 이거는 먹고 가야나. 자, 요거는 이거 뭐예요? 따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자,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 요게 자, 요 위에는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십이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십을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먹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김치를 김치로 막아 놓는 거야. 그렇죠. 김치 양무지죠. 와. 엄마야. 와, 이거 소리부터가 맛있다. 밥 먹었어. 밥. 오야. 지훈이 봤다. 아니. 아니, 바로. 아버지야 뭐. 바로. 못 먹게 해요. 아 진짜. 아 밥은 이제 그만 먹어요. 오늘 뭐 해야 돼. 맛있다. 이거는 약간 아 그래도 맛있다. 약간 이건 찜이에요. 아, 나는 그러니까.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감싸. 잔김치로. 또 있어? 그 나주 배 있죠. 응. 배로 만든 깍두기. 아, 그거 좋아. 배로 배야 이게 배야? 네. 배로 만들어야지. 나주 배? 네. 기가 막히는. 그 나주 깍두기를요? 엄청 당기는데. 네네. 나주에는 배가 유명하지. 나주 배가 유명하지. 야 이거. 배야, 와 배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배야. 배인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배인데 깍두기 같아. 신기하다. 와 배야 밴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밴데 깍두기 같아. 밴데 깍두기야. 그러니까. 이거 왜 설명이 안 돼? 그럼 이거는 바로 야 이건 설렁탕이야. 바로 설렁탕 나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깍두기인데 배두기? 낙김치. 와, 낙김치. 야, 어떻게 하면 낙김치야? 김치 중에 신이야, 신. 그렇지. 낙김치. 와, 낙김치. 야, 어떻게 하면 낙김치야? 야, 이거 낙김치야. 아, 야, 이거 너무 자르면. 안 자르지, 그래, 그럼. 아니야, 이거는. 누구야? 누구야? 아주 좋아. 열차죠. 빨리 숨겨. 정신이 숨겨. 아니, 밥을 다 숨겼어요. 아, 숨겨, 지원이 숨겨. 형이. 시식. 아, 향 좋다. 시식 코너 아니니? 얘 지금 누룽지 쌌어. 뭐 되는 거야 이거?
네. 아, 향 좋다.